들어갑니다. 어려운 2번 홀 버디 기록하는 김민규입니다. 이승택 선수도 지금 긴 거리에서 퍼스를 할 때 생각보다 훨씬 더 홀을 많이 지나가면서 슬퍼시 나왔었고요. 김민규 선수의 스윙은 최고죠. 네, 정말 부드럽고 또 그러면서도 상당한 장타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피칭에 지난 9번 아이언을 페이스를 열어놓고 플레이를 하면은 굳이 그렇게 강하게 스윙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민규 출발 좋습니다. 비교적 평평한 곳으로 샷을 잘 떨어뜨려 놓고 네. 퍼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앞서 두 홀 연속 버디가 나온 김민규입니다. 4번 홀은 피니치 때문에 어제와는 다르게 모든 선수들이 3번 홀도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공략입니다. 네. 오늘 김민규 좋습니다. 공이 플라이어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선수들이 믿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쳐야 되겠고요. 김민규 떨어집니다. 네, 역시 3번 우드 선택해서 페어웨이에서 플레이한 김민규 선수만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네. 이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어두운 색 옷은 피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국택 선수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나요? 네, 일단은 해가 뜬다고 이제 예보가 있으면 이제 검은 옷을 피하려고 하고요. 이제 좀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좀 흰 옷을 네, 피하려고 하는 네. 편입니다. 210m면 김홍택 선수는 보통 저거리에서는 어떤 클럽을 선택을 하시나요? 페어웨이에서 이제 친다는 가정하에 네. 저는 4번 아이언 치고야 돼요. 네. 아, 짧았습니다. 김민규. 그린 엣지에서 홀까지 내리막 경사가 있다 보니 김민규 선수가 조금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려다 캐리거리가 모자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핀까지는 내리막이 있습니다. 칩핀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은데 좀 내리막을 신경 써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파세이브 퍼십니다. 네, 아, 좋습니다. 김민규. 네. 7번 홀은 피니치가 왼쪽 앞에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필히 지켜야 합니다. 자, 먼저 김민규 선수입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칩핀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6번을 부담이 되는 팝퍼스를 성공하고 7번홀에서는 그린 바깥쪽 네. 버디를 기록합니다.
괜찮습니다. 공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걸 보면 라이도 괜찮아 보이고요. 9번 홀입니다. 저 위치는 좀 어려운 샷이 남았습니다. 예. 네. 라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충분한 캐리거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김민규 선수는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서 네. 세 번째 샷인데요. 일단 그린이 공간이 정말 좁습니다. 네, 저기다 백지로 할게. 그래도 거리감 좋았고요. 예. 김민규의 버디 시도 들어갑니다. 아, 네.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김민규 선수의 전반 나인홀 성공적입니다. 버디 5개 기록하면서 6언더파까지 타수를 네. 줄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입니다. 본인이 이 코스에서 우승도 기록을 했었고 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되돌아와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치핀 버디 한 차례 기록한 김민규의 12번을 세 번째 샷. 이 샷은 한번 노려볼 만하죠.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치핀 버디 두 개째 7언더파. 오늘 보기 없이 버디가 6개째 기록됩니다. 네. 일단 그린을 넘어가면 내리막 샷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파세이브가 어려워지고요. 치빈 버디 기록하고 13번 홀로 온 김민규 선수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네. 네, 또 한 번의 버디 기회입니다. 김민규 버디 기회. 좋습니다. 8언더파. 네. 가볍게 한 타를 더 줄여냈습니다. 14분홀 김민규 선수의 티샷. 그래서 슬라이스가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가 스핀이 많아서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숏게임이 좋은 김민규이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칩샷은 아주 어려운 칩샷은 아닙니다. 예. 또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규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야, 진짜 오늘만 치핀이 벌써 세 차례째입니다. 그린 바깥에서 와, 더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김민규입니다. 세 홀 연속 버디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치핀 버디입니다. 그린 바깥쪽에서 이제 그렇죠. 본인을 네. 하고 세 차례나 들어가서 퍼트 수가 아예 기록되지 않은 홀이 세 홀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퍼트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8홀 평균 퍼트수가 한 19개, 20개가 채 안 될 겁니다. 예. 봤었을 때는 그래도 오르막 경사에 있어서 많이 높이 띄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와, 오늘 네. 김민규 선수의 그린 바깥쪽 플레이가 네. 엄청납니다.
오늘 김민규 선수가 현재까지 9원 더파 기록하고 네. 있고요. 특히 칩인 버디가 3번을 네. 기록하게 되면서 그린 바깥쪽에서 타수를 줄여나간 김민규입니다. 보통 18홀 플레이를 하면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한 두세 번까지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가 왔었을 때 칩인 버디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죠. 예. 완전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김민규 선수의 버디 시도. 이피지 투어 사상 최초로 한 시즌 상금 8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김민규 선수고 이번 대회 단독 9위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최초로 9억 원을 또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도 이 페어웨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민규 따라칩니다. 오늘 김민규 선수도 보기 없이 버디를 9개를 기록했고요. 네.